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아,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아.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 다 찾았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조금 더 내려가 봐서 쭉 한번 내려가 봐요. 자, 15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단의 핍박.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단의 핍박을 이기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 어디로 왔느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으로. 그럼 왜 베들레헴이냐? 베들레헴은 뭐냐? 이게 히브리 말로는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참 희한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떡집.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느냐? 원래 그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 원래 나사렛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훗날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주 후진 동네라는 거예요. 후진 동네. 꼭 오늘날로만은 우리 세류하고 똑같아. 세류. 후진 동네라면 우리 동네. 그런데 참 하나님이요. 예수가 나실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요. 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인간의 왕을 통해서
호적하라. 아우구스도 황제를 통해서, 로마 아우구스도 황제를 통해서 호적을 하라 그래. 호적을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호적하러 어디로 가느냐면 베들레헴으로 간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곳에서 나는데,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데.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떡집에서 나야 되느냐?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뭘로 왔어요?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살을 찢고 자기의 피를 쏟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영생의 떡이 되기 위해서 떡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떡은 떡집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영생의 떡이신 예수를 말씀하기 위해서 벌써 하나님이 이렇게 공작하신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는 기가 막혀.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알아챈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 동방박사. 그래서 동방박사가 여섯 명인지 다섯 명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주님 앞에 갖다 드렸던 선물, 세 가지 선물을 보니까 동방박사가 약 세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요. 한 사람이 가져오지는 않았고 하여튼 몇 사람이 가져왔는데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걸 보니까 세 사람 정도가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동방박사에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계시해 주셨을까? 계시. 여러분, 이 계시란 말은요, 계시란 말은 계시란 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죠? 계시. 이 계시란 말이 뭐냐면 감춰뒀던 것을 열어주신다, 그 뜻이에요. 이게 감춰두었던 것을 끄집어내서 보여주었다, 그 뜻이요. 아멘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가면 쫙 무대 앞에 휘장이 딱 쳐 있잖아요. 휘장이 딱 쳐 있다고. 그러면 요 안에서요, 연습하고 뭐 다 화장하고 다 그래도 밖에 있는 관객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딱 되면 그 커튼을 쫙 열면 이 안에 무대가 쫙 보이고 주인공들이 보여. 그걸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주시다, 그 뜻이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 성경, 이 성경을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이 성경이 계신데, 우리 정광 목사님 지금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사도 바울 이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렇게 성경을 열어준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거. 그래서 이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요, 이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지금요, 이게 이 줄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줄을. 나는 눈치가 빠르잖아요. 이 시대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티에서 다 들어봐요. 못 들어요 설교. 그 복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철학을 강론하고 별로 뭐 이 세상의 지혜를 다 얘기해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복음을 지금 관통하고 가는 말씀이 뭐냐, 이게 청교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가 복음의 7대 연합이에요. 7대 연합.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도 그렇고 셋째 날, 여섯째 날 여기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7대 명절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복음을 열어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과 연합시키는 게 복음의 7대 연합이에요. 7대 연합. 이게 키워드란 말이에요. 키워드. 이걸 붙잡아야 돼. 이걸 붙잡아. 그걸요 모르는 사람들은 맹해가지고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여기 청교도 이 말씀 벌써 감수 다 해놨잖아요. 저기 저 이 김철홍 교수가 누구냐? 장신대 교수요. 바울서신
담당이고, 그 다음에 변순복 교수요. 변순복 교수가요. 이야, 저분요 초창기에 우리가 만났어요. 아주 젊었을 때. 저분은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히브리 대학이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 말로 강의를 하고 히브리 언어로 교육을 하는 학교가, 그러니까 히브리 학교야 그냥.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감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정확하냐? 7대 명절과 이 그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이거 다 성경적으로 고장없냐? 고장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정확한 거야, 정확한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요 저 백석대학교, 사실은 저 변순복 교수가 누구 때문에 하냐면 정인창 교수라고, 정인창 박사라고, 성경학 사전을 만든 정인창 박사예요. 이 정인창 박사가 이 정강훈 목사님이 저 하는 저 설교를 듣고 휘딱 가버린 거야. 일평생 성경만 가지고 사는 분이 그 설교를 듣고 휘딱 가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변순복 교수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고장 없어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참 이제 이 시대는요, 옛날에도 계속 우리한테 그랬거든. 반드시 청교도 말씀이 한번 역사하는 날이 올 거다. 계속 우리한테 주입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뻥인 줄 알았어요. 아, 목사님들 계속 이거 돈 30만 원씩 내고 요 말씀학교 계속 배우라고 뻥치나 보다 그랬는데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아멘이요. 청교도 말씀을 붙잡는 교회가 사는 교회. 깨달으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제사장 무리들, 그 다음에 또 성경을 평생 가지고 사는 서기관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계시를 안 해주고 동방 박사들에게 계시를 해줬을까? 그 동방 박사가 누구냐? 동방 박사는 우리 흔히 별을 보고 연구하는, 그리고 점을 치는 점성가라고 우리가 배웠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동방 박사는 뭐냐? 예수 하나님의 위로의 때를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경건한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이냐? 바로 디아스포라. 그래서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처럼 나라가 망해서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 수도 없이 끌려가잖아 그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살았는데,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누구냐면 바로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지 모르지만 하여튼 포로로 끌려가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구두를 통해서 또 어떤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의 때가 올 거다, 메시아가 도래할 때가 올 것이다,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늘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에게 해줬느냐? 바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파들은 종교적 교만에 빠졌어요. 종교적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보여주냐? 동방박사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늘 어느 땐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하늘을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땐가 별을 딱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오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참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주님을 향해야 돼. 우리는 우리 삶이요 항상 주님을. 해바라기는요 왜 해바라기요? 선플라워에 선플라워요. 바로 맨날 그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선플라워처럼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의 눈이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별을 보고 오다가 이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쯤에 왔을 때, 아, 왕은
다른 데서 태어난 게 아니라 왕궁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더 이상 별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냐? 자기들의 직관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자기 직관,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이성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이성. 뭘 의지했다고요? 이성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이성. 자기들의 이성을 의지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아주 이게 독보석이야. 절대 여러분들은요. 내가 말이야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내가 50년 했는데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겉사람은 날로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날로 더 새로워져야 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마음이 순수해져야 돼. 그러니까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나이가 먹으니까 질겨질 수밖에 없어. 질겨져. 겉사람은 질겨진다고. 세속의 바람을 맞으니까 질겨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요 애기처럼 부드러워져야 돼. 더 순박해야 돼. 더 순박해야 돼. 우리 정강 목사님을 가서 가까이 가서 보세요. 이게 밖에서는요 막 강단에서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막 우리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런데 가까이서 만나면요 얼마나 애기 같은지 몰라요. 마음이 무진장 순수해요.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분을 찾아온 거야. 순수하니까. 그분은 순수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욕 먹을 걸 알면서도 내 진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뭐예요? 자기를 포장하는 거야. 이렇게 했다가 이단 시비에 걸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욕먹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인기 떨어질 것 같고 다 오만 걸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하나님이 푹 들어오면 그냥 해버려. 이렇게 순수하단 말이에요. 순수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분을 붙잡고 쓰는 거야. 다듬어지지도 않고 그냥 투박하고 약간 다른 사람이 보면 막 억세게 보이는 막 그냥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분에 찾아와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냐?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딱 내려놔 버려요. 까이놓은 거 딱 이렇게 내려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순수해야 돼.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요 그 짬밥을 가지고 누르려고 그러면 안 돼. 겉사람은 질겨져도 우리 속사람은요 더 부드러워져야 돼. 다 부드러워지. 더 고운 가루가 돼야 돼. 주님이 드실 만한 진설병처럼 진설병을 만들려면 맷돌에다 갈아서 체에다 또 털어서 고운 가루. 내가 오대제사 했잖아요. 오대제사 소재가요 바짝 돼야 돼. 그런데요 보면요 안 깨진단 말이야. 저부터 안 깨져서요 주님이 먹을 때 거꾸로 벗어 못 먹어. 전라도 말로 거꾸로 벗어 못 먹어. 꼭 밀가루로 해야 되는데 안 부서지니까 말이야. 거칠거칠해갖고 먹다가 그냥 목에 차고 까칠까칠해서 안 넘어간단 말이야. 안 넘어가.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고운 가루가 돼야 돼. 아멘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이게 자기들의 이성을 의지해서 누구를 찾아가면 헤롯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내가 지금 드리려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을 찾아간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왕은 틀림없이 어디에 와요? 어디 와? 왕궁에 오잖아. 왕궁에. 그래서 왕궁으로 우리가 왕을 만나러 왔는데 왕자가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헤롯이요 바짝 긴장해버린 거예요. 이야 누가 나 왕위를 내 왕위를 뺏어가려고 왕이 태어났다고? 이렇게요 헤롯이 이제 긴장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한테 내가 지금 바빠서 니들 못 쫓아가는데 혹시라도 니들이 다시 여기는 없으니까 니들이 가서 이 땅에 온 왕을 만나거든 나한테 꼭 연락을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쫓아오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놓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을 붙잡는 순간 이게요 큰 실수가 온 거예요. 이 한 실수 때문에요
예,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기점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예, 산의 아이들이 다 죽어버려요. 이 한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이게 죄성이거든. 내 탓이가 아니고 제 탓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게 죄성이란 말이야. 그런데 요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이 만났을 때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고백하잖아요. 요 풍랑은 당신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바다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나는요 자기를 빨리 깨달으니까 뭐가 되냐? 하나님이 빨리 쓰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게 동방박사 한 사람,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 실수한 것 때문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무참히 죽어버려. 아무 죄 없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에 오는 모든 환란은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한국교회 때문에 왔다 그래요. 한국교회 때문에. 한국교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저 문재인 같은 사람을 통해서 결단을 내는 거야. 결단을 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신실하게 왔더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별것도 아니잖아. 얼마나 허망한지 알아요? 아이고. 이거밖에 안 되는데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요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나 죽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난리 친 거예요. 5년 동안 그거 가지고 쟤는 해먹고 내려간 거야. 아니었으면 저거 어떻게 될 뻔했어 저거. 아이고. 그런데 거기에 한국교회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제 이 동방박사가 별을 놓치고 별을 놓친 바람에 이런 엄청난 이제 예, 비극이 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 베들레헴에 예, 예수께서 태어나셔서 이 태어나시는데 어디에 태어났어요?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마구간에. 마구간에 태어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세상에 이렇게 천박한 데로 오셨을까? 그건 뭐냐면 이게 다 성경의 영적인 의미예요. 이 마구간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구간 같은 거예요. 마구간 같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어디로 왔느냐? 마구간과 같은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마구간 같은 세상에. 이 마구간이 뭐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 이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마구간에 나셔서 구유에 누웠어. 구유에. 여러분 구유가 뭔지 알아요? 구유? 구유? 구시통. 구시통이라네. 소밥통, 말밥통을. 옛날에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게 없으니까 큰 나무를 잘라다가 반을 이렇게 켜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다가 구멍을 파서 나무 밥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게 말 구시통이란 말이에요. 구시통. 왜 예수가 누울 곳이 없어서 이게 있느냐? 바로 뭐냐면 예수는 뭐예요?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오셔서 뭘로요? 바로 짐승과 같은 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뭐하기 위해서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아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이거는 알레고리가 아니에요. 알레고리가 아니고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이게 성경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가 아니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도 그렇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눕느냐 말이야. 이거는 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처음에가 뭐예요? 황금기념. 그 다음에 뭐예요? 몰약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유향이에요. 유향.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이것이 뭐냐? 아무리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처참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왔더니 우리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때 30몇 살인가 된 것 같아. 30몇 살 됐는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교인이 한 6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이제 제가 교회를 전도를 받아가지고 나갔는데 꼭 생김새가 누구처럼 생겼냐면 영화배우 이영아처럼 생겼어. 이영아 이미지가 그렇게 생겼어. 아주 깔끔해. 그냥 구두에 나는 그냥 털털하잖아요. 나는 막 그냥 나도 막 털털해요. 털털한데 우리 목사님은요 머리도 기름을 쫙 바르고 젊은 분인데 예 구두도요 반짝반짝하게 신사는 이 구두에서 완성이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러는데 예배를 또 꼭 마치고 나가면 예배를 딱 마치면 축도하고 잠깐 이제 반주하잖아요. 이제 하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기 서갖고 가는 분들 다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 악수를 하는데 예 항상 나한테 다 악수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남선생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으면 복받아. 나는 그게 복음이었어요. 할렐루야요. 내가 처음에 교회 나가서 뭐 성경을 알겠어요. 뭐 찬송을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요 아는 거는요 머리 길어가지고 도끼비 하나 꽂고 그냥 교회 가가지고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도망가야지 아이고 빨리 도망가야지 설 가서 앉았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요. 목사님이 좋은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냥 앉아서 뭐 하고 때리고 다른 사람 막 기도하고 그럴 때는 옆에서 두리번거리긴 하고. 그런데 예배 마치고 오면요 꼭 예배를 마치고 끝나고 오면 뭐라냐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면 복받습니다. 우리도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으면 복받습니다. 할렐루야. 나는요 그 말이 복음이었어요. 복음. 왜냐 우리 식구성은 처참했거든요. 처참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예 그냥요 다른 사람 빚보증 서가지고 다 직구석에 구달이 나가지고요 남의 소장논 그거 농사 지면서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심부름이 뭐냐면 어디 가서 다 아버지 친구들이 어디 가서 돈 받아와라 빌려준 거 돈 받아라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곰신이고 막 쫓아가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막 쫓아가가지고 가서 아저씨 누구냐 그래서 저요 저 논신의 남세는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 어쩐 일이냐 그래요. 아버지가 돈 주래요. 알았다 그래라 내가 이따 갖다 준다 그래라 그럼 또 알겠습니다. 그것도 내려와 갖다 주기는 뭐 캐프는 뭘 갖다 줘. 늘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었어. 그러니요 이야 그래 교회 와가지고 응? 예수 잘 믿으면 복받습니다. 진짜 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한 건요 일단 나는 그때 복받는다는 게 뭐냐면 잘 사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뭐요 에베소서 1장에 봐요 예수 믿으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잖아요. 아멘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할렐루야 그 일을 하라고 복을 줘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황금, 몰약, 유황, 아멘. 이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가 아기를 낳아서 안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동방박사가 누구 때문에 왔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야 어떻게 장가도 안 가고 결혼식도 안 하고 오늘 결혼식을 주리 결혼주리하고 왔는데 결혼식도 안 하고 첫날 밤도 안 치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았을까?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을까? 그런 기적 때문에 왔어요. 아기 예수 때문에 왔어요. 아기 예수 때문에 온 거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시집을 안 가고 남자도 없이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동방박사가 이 예물을 가지고 왔겠느냐 말이야. 아니에요. 누구냐? 바로 아기 예수를 낳아서 품에 안았더니 내 품에 예수를 모셨더니 누가 왔냐? 바로 동방박사가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종교성이 강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계신 내가 모신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축복이 온다.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복받기 원해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거는 여러분요,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예수 복음이 들어가는 민족치고 복받은 사람 있나요? 복 못 받은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축복은요, 뭘 가지고 왔냐? 바울을 타고 가서 바울 속에 이 바울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이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복음을 이제 전하고 마지막에는 어디 가요? 로마가 끝이잖아. 로마가 최후의 마지막에 그게 목적이었어. 나는 저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내가 죽으리래. 이건데 한 번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뭐 했어요? 파송 예배까지 다 드렸어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파송 예배까지 다 드리고 이제 드디어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저녁 때요 주의 성령이 딱 오시더니 뭐라 그러냐? 바울아 아시아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바로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이야. 그래서 그때 아시아에 복음이 왔으면 우리가 유럽보다 먼저 잘 살았을 텐데 이 창세기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이 사도 바울을 아시아로 안 보내고 어디로 보내냐? 바로 야베 쪽 속인 유럽으로 보내버린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샘함 야벳 중에서 이 야벳이 누구냐면 유럽이란 말이에요. 유럽. 샘은 우리 동양 아시아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시아는 잠깐 보류해놓고 유럽으로 바울을 보내. 그 유럽으로 간 사도 바울, 그 유럽으로 가져갔던 그 복음 속에 뭐가 들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바울이 가져갔던 그 복음 때문에
유럽이 복을 받았어. 유럽이 복을 받아. 아멘. 그 유럽의 복음을 다 이게 복음이 돌아서 하나님이 역사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 미국으로 가잖아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를 보세요. 복음이 들어간 민족, 복음이 들어간 사람치고 복 받은 사람, 복 못 받은 사람이 있었냔 말이야. 다 가운 복이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의 그 복음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절대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된다. 한국 교회는 교회 때문에 이렇게 축복받았다. 한국 교회는요 교회라 교회.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냥 시쭈리 해가지고요. 아이고 한국 대한민국은요 한국 교회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도 한국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 그래도 지탱하고 사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갔던 이 복음, 이 복음이 유럽을 강타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으로 유럽이 되고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바로 이 대한민국이 오므로 이 대한민국이요. 이 코딱지만은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요.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위대한 나라가. 아멘. 자, 그 이후에 뭐 G12, G7, G2 국가로 가는 거, 이거는요, 계속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듣잖아. 그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아멘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민족, 예수가 들어가는 민족은 다 잘 살았어요. 저는 이제 기아대책 이사를 하면서 기아대책 이사가 오래 했어요. 이사. 그래가지고 이 기아대책 이사를 하면서 이 전 세계에 수많은 NGO 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떡과 복음을 가져가는 단체가 기아대책이에요. 그래서 기아대책은 표시가 그 떡과 물고기야.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가는데 그래서 NGO 단체 가운데 수많은 후원 물품들을 있잖아요. 뭐 돈도 그렇고 후원 오면 제일 많이 그 저기 돈이 나가는 데가 기아 대책입니다. 사실은 많은 NGO 단체들이 있지만은 우리 기아 대책이 제일 많이 소비가 많이 돼요. 그 들어온 금액에서 뭐 다른 거 다 제하고 막 이것저것 대하면 몇 프로 안 나가. 그런데 우리는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아 대책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려운 지역들하고 그래서 한 10년 전에 제가 베트남을 갔다 왔어요. 베트남 저 북쪽 하노이 쪽에 거기 갔는데 세상에 여러분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안 믿으려 그래. 집이 없어가지고 그 우리 군용 텐트 있잖아요. 군용 텐트를 쳐놓고 그냥에 군인들이 이렇게 자고 자는 그 침대 있죠.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는 그 천으로 된 거. 이거 깔아놓고 거기서요. 세상에 엄마, 아기, 셋, 아빠 이렇게 사는 집을 우리가 방문했어요. 그게 많아요. 그런 집이가. 그다음에 아기들이요. 그 산에 그 탄피주스로 갔다가 어린애들이 탄피주스로 갔다가 그때 당시 월남전 때 묻어놨던 그 발목질에 있잖아요. 발목질에를 밟아가지고 애기들이 발목이 없는 애들이 많아요. 세상에 잘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가져갔던 쌀, 그 다음에 전기밥솥. 근데 가보니까 전기밥솥을 줘도요 못 써먹어. 왜? 전기가 안 들어와. 참 눈물난 일이에요. 눈물난 일이에요. 연필, 공책 이런 거 다 애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기아대책에서 후원하는 학교, 그 베트남 현지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점심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실 뵀더니 우리 60년대 국민학교 다녔을 때 그 걸상, 책상 그런 게 아직도 거기 있어. 아직도 거기 있더라고. 그 새록새록, 추억이 새록새록 솟아나더만. 그래가지고요, 그런 데서 이제 학교 다 둘러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져갔던 물품들 뭐 크레파스, 그다음에 연필, 노트 이런 거 다 준비해서 이제 애들한테 나눠주고 점심 때가 돼서 밥을 푸는데 사모님들은 가서 밥을 푸고 이제 당연히 하는데 거기다 뭐냐 야채, 당근 같은 거, 닭고기 이런 걸 넣어서 볶음밥을 해, 볶음밥을 가마솥 큰 걸 몇 개 걸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해놓은 걸 사모님들은 해주고 우리는 옆에서 빵을 나눠주는데요. 세상에 이만한 애기들이 와가지고 나 아파서요 빵을 하나 주니까 no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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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달라는 거예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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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ne two 안 가.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내가 그 옆에 이제 그 저 학교 선생님 보고 물어봤어요. 아 얘 왜 안 가요? 빨리 가야지. 그랬더니 걔는 그걸 하나를 더 가져가야 동생 준다는 거야. 눈물 나요. 참 애기가. 그리고 맨발을 벗었어. 맨발. 세상에 여러분요. 베트남에는요. 고무나라. 천연고무가 나무에서 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신발이 없어. 신발이 맨발로 뛰어댕게. 이야. 그래가지고 빵을 하나 더 줬더니요. 가요. 가더니 이 요만한 이 동그라만 접시에다가 밥을 퍼지거든. 플라스틱 접시 우리 뷔페에서 하는 거. 조그마한 게 아니고 큰 거. 거기에다가 밥을 푸는데요. 하나 이렇게 퍼지니까 애기 안 가요. 더 달라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들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반은 지가 먹고 그 반은 가져가서 엄마 동생 준다는 거야. 세상에요. 이거 하나를 가지고 와서 하루를 먹는데 가족이. 여러분요. 베트남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베트남은요. 산모자까지예요. 산모자. 아, 물이 많아가지고 산모자까지예요. 날이 따뜻하니까 산모자까지 했는데 식량이 모자라가지고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조건이 좋다고 해서 복받는 게 아닙니다. 조건,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처럼 지하자원도 없고요. 이런 나라에서 쌀이 넘쳐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내가요, 중국도요, 많이 돌아다니게 봤거든. 뭐 저 칭따로부터 시작해서 뭐 북경해가지고 뭐 다 돌아다녀봤어, 나도. 기아대책으로 때로는 연합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가고 캄보디아 다 가봤는데 이 공산주의가 들어가 있는 나라들, 복음이 없는 나라, 꼭 공산주의라고 하지 않고 사회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지 복음이 없는 나라에 들어가 보면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무질서예요. 무질서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할렐루야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다 잘 살아. 다 잘 살아. 하나님이요. 복음과 함께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 부강한 나라 만들 때 정치권에서는 박정희, 그 다음에 뭐냐 이 영적으로는 한국교회, 한경직 조영기입니다. 이 두 이 영계의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한쪽에서는 잘 살아보세요. 한쪽에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요, 이게 쌍두마차로 올라간 거야. 이게 딱 맞은 거야.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란 말이야.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다 잘 살아, 다 잘 살아. 어느 나라든지 복음 들어가서 망한 나라 봤나요? 복음이 들어가면 다 잘 살아, 다 잘 살아.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복받게 돼 있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별을 보고 오다가 이 동방박사들이 잠시 잠깐 자신들의 직관, 자기들의 이성을 의지한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 아까 막 말씀드렸던 대로 뭐요? 이 예수 탄생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경배를 하고 동방박사들이 다시 오던 길로 가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 주의 천사가 그리 가면 안 된다. 야, 헤롯이 너 지금 기다리고 있어. 뭐 기다려요? 네가 왕이 어디서 태어나면 가르쳐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가지 마라 그래. 다른 데로 돌아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돌아갔더니
이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이 여기를 정확하게 못 찾으니까 뭐예요? 예수가 탄생하는 기점으로 해서 뭐예요? 아기들을 다 죽인다면 이게 사단의 시기예요. 사단의 시기. 이게 사단의 시기예요. 사단의 시기. 아멘. 자, 사단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1차 순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교. 복음이 들어오면요, 핍박도 따라와. 뭐가 따라온다고? 예,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은요 항상 뭐가 따라오냐? 핍박이 와요. 핍박.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거는요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원리하고 똑같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안전하잖아요. 양수 속에 있을 때는 아기들이 괜찮아. 근데 일단 엄마 뱃속에 딱 나오기 시작하면요, 환경 속에 있는 수많은 바이러스를 통해서요 어렸을 때부터 공격을 받아요. 애가 그냥 기침하고 콧물하고 채치기하고 막 아토피에 시달리고 막 오만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면 사단이가 반드시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아멘이요. 그래서 헤롯이 이제 이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아기를 안고 있는 누구에게?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야, 헤롯이 너희들을 죽이려 그러니까 너희들 잠시 피난해 있어라. 어디로요? 바로 어디로? 애굽으로 잠깐 피난해 있으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뭐가 온다?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의 시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사단의 시기가. 아멘.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가 옳게 예수를 믿으면요 사단이 시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핍박을 우리가 이겨야 돼. 그런데 뭐냐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바로 공중권세자분들하고 싸운 놈이란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이거는 성령 받은 것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사탄이가 가만히 놔둬요. 저건 저렇게 해봐야 예수 육으로 다 믿고 그냥 대충 믿으니까 괜찮아. 그 종교인인데 뭐 우리가 걱정해. 그런데 일단 성령 세게 받고 우리가 옳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사탄이가 분명히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 아멘이요. 항상 피할 길을 여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의 싸움은요 싸우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이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염려할 것이 없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아무리 사단의 핍박이 강해도 누가 계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싸움은 싸우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싸워보고 이기는 게 아니고, 싸우면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싸움은요 이 땅에 싸워서 결판이 나잖아요. 싸우다 눈탱이 한 대 맞으면, 급수 한 대 맞으면 그냥 다운돼가지고, 복싱 선수도 그렇고 다 그런데, 격투기 선수들이 다 그런데, 우리는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모시면, 내 안에 예수가 오시면,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으면 잠시 잠깐 사단이 시기하여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가 염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뭐냐?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천하 없이 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과 그 다음에 누구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서 품에 안았더니 원수마귀 사단이가 잠시 핍박하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단의 핍박을 이기자. 아멘. 그러니까 이기는 것은 뭐냐?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 원리를 몰라서 우리가 항상 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면요, 사단이가요 반드시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사탄의 핍박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옳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반대로 예수가 없으면요 베들레헴의 마을관에 누가 와요? 동방박사도 안 와요. 동방박사도 안 오지만 원수마귀도 안 오는 거야.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오면, 그분을 내가 모시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사단이가 잠깐 핍박을 하지만 우리나 염려할 것 없이, 두려워할 것 없이, 왜? 주님이 우리를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늘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붙잡는다고요? 하나님이 붙잡아요. 아멘. 누구 때문에? 내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항상 모든 건 다 예수요. 그러니까 축복도 아무리 마구간이라고 해도, 마구간 같은 우리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오니까 뭐가 와요? 황금 몰약 유황이 들어오듯이. 아멘. 바로 아무리 사단이 강한다 할지라도 예수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신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때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이제 핍박도 받지만은 조금 더 염려할 거나 두려워하지 않냐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날마다 날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흩어져 또 세상 가운데로 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의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흩어져 돌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 주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